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영입니다. 우리 지수가 올라가려는 의지를 보였는데 미국에서 또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한풀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 곳곳에서 당분간 지수는 제한적인 흐름일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지수가 묶이든 가든 내리든 언제나 주식시장엔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오늘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자, 박앤코의 퇴근 전 오늘의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를 나눠봤었던 소재 관련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신소재 디스플레이로 새로운 수익에 도전해볼까? 박앤코는 오늘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공개하게 될 것인가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시장의 이슈들 차분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앤코의 퇴근 전 출발합니다. 이 시각 현재 양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0.8% 정도 떨어진 움직임 나타나고 있죠. 미국에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동안 저금리 상황에서 이득 봤던 기술주에 부담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미국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우리 장도 일부분 영향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조금은 더 우리는 그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는 피해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0.9% 정도 하락 3,135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2시 반경 지나가면서 상승으로 고개를 다시 한번 듭니다. 0.1% 상승으로 978. 과연 종가상 980 회복 가능할 것인가 지켜봐야겠죠. 오늘장에 우리 장 부담이 되는 건요. 이렇게 미국 채권금리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매도 전환할 수 있다라는 분석과 국내 기관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측에서 2월 들어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1조 원 이상의 금액을 오늘 매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2월 4일경에 1조 8천억 원 팔아치웠는데 오늘장도 1조 3천억 원 매도로 일관된 흐름. 기관은 거의 전업종에 대해서 매도고요. 특히나 IT 쪽으로 강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지금 4,400억 정도 4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한 흐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외국인 실시간 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기관의 매도를 개인들이 좀 받아가는 흐름이네요. 1조 8천억 정도의 강한 물량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수를 좀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단이 흔들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역시나 기운 없죠. 이들이 흔들리면서 지수가 힘을 못 낸다라고 하는 게 순서가 맞겠네요. 삼성전자 2% 정도 하락, SK하이닉스도 2% 이상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시총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대다수의 종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이버는 버팁니다. 참 네이버 강하죠. 일단 네이버 오늘 장 초반엔 상승권이었는데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가 지금은 보합권에서 39만 4천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별 특징주 이슈들로 쭉쭉 한번 가보죠. 오늘 생명보험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장기 채권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이 생명보험사들의 주가가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생명보험사들은 이 보험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기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그에 따른 이득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로 이어지는 거죠. 특히나 한화생명이 강한 건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장기 채권 비중 60%로 다른 업체들 대비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유난히 강하게 반응을 하네요. 10% 정도 상승. 삼성생명도 오늘 시총 상위단에서 좀 눈에 띄게 빨간불이었는데요. 4% 올라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채권금리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건 단기적 이슈에 불과하니까 이 이슈로 투자를 잡기보다는 흐름을 잘 파악하는 정도로 지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가보겠습니다. H&M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증권가에서 긍정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목표 주가를 25% 업시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삼성증권에서 2만 2천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더 갈 수 있는 이유로 꺼내놓은 건 지금도 견조한 컨테이너 운임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컨테이너 매출 중에서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미주 노선인데 이
2분기에 미주노선의 운임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실적도 좋을 거야 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그 덕분일까요? 오늘장 4.3% 상승, 15,750원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가볼까요? H&M에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은 어찌 보면 이 종목일 것 같아요. 다날. 와, 출발과 동시에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 지금 상한가입니다. 6,680원, 결코 풀리지도 않고 좀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최초로 이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제 이 이슈를 선점했던 기분이에요. 저희 시간에 나왔던 불사조 이정복 대표가 쿠팡 관련한 종목들 얘기할 때 쿠팡 관련해서 가장 실체 있는 종목이지 않느냐라며 다나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어제 만약 매수하신 분 계시다면 오늘 놀라운 수익이네요. 일단 다날 급등세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기분 좋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의 이슈 보시죠. OLED 이슈 다시 한번 꺼내들게 됐습니다. 아이폰도 접힌다? 바로 아이폰이 애플 측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도 폴더블폰 내놓을 거야 하며 뜸을 들였었는데 이번에도 좀 내놓는 게 임박한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올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폰도 이 애플도 이 아이폰을 접는 폴더블폰 시장에 진출을 할 거다. 2023년도에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들린 거죠. 지금은 사실 글로벌 폴더블폰 점유율을 놓고 보면 삼성이 압도적이죠. 삼성이 90% 이상, 그 뒤에 하웨이가 4%, 5% 정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유난히도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죠. 저 같아도 애플에서 폴더블폰 내놓으면 한번 써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플이 이 시장에 뛰어든다면 역시나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애플이 폴더블폰을 내놓는다. 우리는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애플이 누구랑 손을 잡고 폴더블폰을 내놓느냐 이거일 것 같아요. 과거에 애플이 폴더블폰 내놓는다 했을 때는 그래도 기술 유출 걱정이 있어서 삼성 디스플레이 말고 LG 디스플레이랑 손잡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 폭스콘에서 테스트한 거는 애플과 삼성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될지 모르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중소형 OLED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폰도 있기 때문에 점유율 80%를 확보한 상황. 그런데 얼마 전 애플 측에서 LG 디스플레이에게 우리의 특허를 기반으로 한 디스플레이 뭐 개발해줘라는 과제를 넘겼다라는 소식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애플과 LG 디스플레이가 손잡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의문도 많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이슈가 아닌 만큼 또 애플카처럼 하나의 설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곳과 손잡는가 이것 이상으로 궁금해해야 되는 건 어느 종목이 지금 당장 관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폴더블 아이폰 지금의 기대주는 자 스토리를 한번 짜보면 애플이 2023년 폴더블폰을 양산한다고 해요. 그러면 OLED 생산 늘려야겠죠. 지금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은 이걸 지금 생산 캐파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생산을 늘린다? 그럼 기계가 들어가서 장비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또 소재가 들어가서 소재도 따라 붙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OLED 장비주, 소재주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관련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이 또 거론이 되고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2월 8일경에 이 장비주에서는 AP 시스템, SFA, ICD, 힘스, 비아트론 등등등이 거론되고요. 소재에서는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렇게 관심을 받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로 지금이 이들 종목의 투자 적기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애플이 폴더블폰 만든다고 얘기 나왔었을 때 혹은 삼성이 폴더블폰 만들었을 때를 한번 추정을 해서 증권가에서 계산을 했더라고요. 한국투자증권이 2023년도쯤에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투자 논의가 돼서 장비 발주가 들어간다. 2021년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OLED 투자나 장비 발주가 많아서 관련 기업들을 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애플의 폴더블폰 제외하고도 또 모멘텀은 있죠. OLED 쪽. 바로 중국의 OLED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이슈 뭐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OLED가 적용되는 제품이 다양화된다라는 이슈도 일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 OLED 비중 확대 의견을 냈고요. 한국투자에서는 탑픽을 SFA로 꼽았었습니다.
자, 박 앵커의 퇴근 전 2월 8일에 OLED 관련 이야기 나눴을 때 뇌피셜을 했었죠. 그때 당시입니다. 제가 이 곽영훈 부장님께 OLED 종목 고르기 어려워요 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그때 비아트론 좋을 것 같아요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오늘 곽영훈 부장님의 픽 제가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을 한번 내봤거든요. 일단 5거래일 동안 13%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선 프로그램의 이 염블리 부장, 염승환 부장께서도 이 비아트론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이 종목을 한번 계속 추이를 지켜보는 것, 관전 포인트로 잡고 가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늘 또 한번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자 또 다른 분께 연락을 드려봤어요. 한국투자의 김민진 팀장님, OLED 장비주 괜찮은 거 골라주세요 했더니 AP 시스템, SFA, 작은 건 ICD도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팀장님 마음속에 제일 마음이 가는 거 하나만 골라주신다면? 그랬더니 아, 나는 소재주 좋아 라며 덕산 네오룩스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이 덕산 네오룩스를 사실 오늘 포트에 넣으려고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박 앵커의 도전주에 넣어서 한번 지켜봐야지 수익 날 것 같아 이런 기대감에 가슴이 막 벌렁벌렁 했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단칼 전략 다냐쌤께 여쭤봤습니다. 이거 살까요? 했더니 살짝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포트에 일단 안 넣겠습니다. 신중을 귀하며 초조해하지 않으며 가야겠죠. 지금의 제 박 앵커 도전 종목들은 풍산, 삼성전기, 페노션, 카카오, SKC, 이마트입니다. 여기 하나 더 넣었으면 너무 종목 백화점이 되는 거겠죠. 자, 1분 후에 바로 다냐쌤과 제 포트에서 어떤 종목을 빼고 뭘 더 추가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면 되겠네요. 박 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